아까 선생님이 김유정 내가 되게 부자였다고. 네. 생가 되게 궁금해요. 아마 몇 천석을 했던 쌀을 가을에 쌀 수확이 됐죠. 네. 네, 천석군. 아, 천석군 집안 아들이었구나. 네. 악착스럽게 네. 치부를 해서 네. 안 쓰고 아껴가지고요. 네. 네. 여기도 동백꽃이. 예, 이게 김유정이군요. 이게 아, 지켜보고 여기? 있는. 김유정 소설이 그 당시 인간상을 이렇게 그린 네. 건데 굉장히 현대적이고 네. 그때 당시에 이제 모던한 그런 사람들이 그린 건데 지금 21세기의 어떤 인간상이랄까 현대성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? 선생님? 리얼리스트를 넘어서 거의 자연주의에 가깝게 아주 세밀하게 당시에 사람들 사는 거 주로 이제 고통, 슬픔 이런 것들을 정말 절실하게 드러내거든요. 네. 우리 김유정 문학이 갖고 있는 힘 중에 하나가 아닐까. 네. 여기 춘천에서 이 책방에 와보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세요? 여기 일단 이름부터가 네. 심상찮아서 이름이 일단 마음에 들었고요. 네. 그리고 설명을 그 전에 들으니까 가정집에 책방을 떠올려서 네. 네. 옛날 제가 어릴 때 동경하던 그런 풍경이 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 우리 집은 농가였어요. 그래서 늘 분주하고 식구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뭐 책을 읽고 앉아 있는 사람 별로 없었죠. 지금 여기에요. 아, 네. 마실 책방, 마실 북스. 네. 진짜 여기 가정집이다. 그쵸. 아, 근데 집이 참 예쁘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꺾어 놓은 거 좀 보세요. 지붕이랑 다 너무 예쁜데? 복이 세 개가 있네요. 네. 지붕 끝에. 아, 오, 그러네, 저기. 아, 들어가 보실까요? 예. 네. 여기 되게 예쁜데? 응.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요. 어떠세요, 선생님? 이렇게 책방 돌아와 보시니까. 근데 여기는 참 예쁘네요, 책방 자체가. 방이 네. 뭔가 이렇게 품격 같은 게 느껴지는 건데. 품격이 느껴지세요? 뭔가 이렇게 이 공간이 일상의 공간이었던 것을 이렇게 나눔의 공간으로 해보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좀 책을 읽고 싶겠다. 품위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. 여기도 책이 많네요, 선생님. 제 책도 있고 선생님 책도 있고. 그렇구나. 네.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책이죠. 근데 사실 조금은 굉장하고 영원한 네, 이야기. 투명 인간도 있고. 아,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
쑥스러워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예, 서점 주인분 되신 분이시군요. 아, 네. 네. 그러시군요. 예. 예. 아유, 여기 보니까 가정집 개조하신 거. 네, 맞아요. 본인도 원래 사시던 곳이요? 아, 그건 아니고요. 아. 저희 집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 저희 집은 아니고요. 이걸 그러면 인테리어 같은 걸 다시 다 새로. 네, 원래는 저희가 원래는 그 10평 정도의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네. 여기로 이전을 한 지 이제 1년째 됐어요. 아, 원래는 다 네, 원래는 좀 작게 하다가 이제 아, 이전을 네. 했죠. 저희가 평일 저녁에는 거의 모임이 있어요. 아. 그러다 보니까 뭐 모임을 하는 동안에 책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시고 모임하시는 분도 불편하시다는 거를 좀 느끼게 돼서 좀 더 편하고 넓은 공간으로 옮기자라고 이제 계속 찾아보던 중에 여기 산책 코스였는데 저희가 네, 산책을 다니다가 이 집이 너무 이뻐서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마침 이 집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책방이 좁다 보니까 좀 넓은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 책방을 바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이사를 오게 됐죠. 여기 책 같은 게 이렇게 보니까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구성은 뭐 섹션별로 뭐 팻말이나 이런 걸 붙여놓진 않았지만 네. 크게 나누자면 뭐 요리, 영화, 음식, 아까 식물, 뭐 소설 식물이요? 네 식물? 식물이요 특별히 손님 중에 기억 남는 분 계세요? 손님이 기억 난다기보다는 손님들과의 에피소드 중에 기억이 남는 게 그 한 번은 고양이 아기 고양이가 몇 시간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. 그래서 손님들이 그때 계시던 손님들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해가지고 아, 네. 책방 뭐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다 찾았는데 결국 저기 화장실 위에 천장에서 아기 고양이가 어머 세상에 네, 어미가 버리고 갔나 봐요. 세 마리를 구조해가지고. 손님들이랑 밤 잠 못 자고 밥 먹이고 배변 유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안에도 있어요, 뭔가? 네, 이쪽 안으로 한번 가볼까요? 예. 아, 여기도 뭐가 있네. 아, 이 방. 네. 여기 해가. 와, 여기서 책도 읽을 수 있구나. 책 재밌는 책 많다. 저 같은 책은 그 1988년도 올림픽에 관련된 거를 다 모아놓은 책이에요. 굴렁쇠 굴리고 갔던 어린이. 그걸 자료 수집을 다 직접 하셔가지고. 와, 야, 이거 되게 자료적으로 가치가 있네. 올림픽 수영. 이건 뭐예요? 아, 이거는 손님들께서 책을 읽으시고 좀 추천하는 거를 이제 끼워 놓으세요. 아, 제가 추천사를 손님이. 네, 이렇게. 그럼 여기에 또 댓글 정성이다. 남기시기도 하고. 그걸 읽고 그 책을 고르시는 분들도 네. 계시고. 재밌네, 재밌네. 이 책방 자체가 무슨 책을 펼쳐보는 것 같아요. 파일이 많이 들어있어서.
아, 근데 여기가 참 예쁜 것 같아요. 무슨 저기 약간 그 온실 느낌이라고 맞아요. 해야 되나? 온실이에요. 예. 네. 이렇게 여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? 원래 책방 하고 싶으셨어요? 네, 원래 하고 싶기도 했었고 원래는 제가 사서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네. 그만두고 좀 안정적인 직장에 있다가 이 친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 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서로 좋아하는 음악과 책이 있는 곳을 만들자. 언제 만들까? 그냥 지금 하자. 40살 되기 전까지 재밌게 한번 해보자. 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잘 재밌게 돼가지고 이제 40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에 한 60살까지 더 해볼까? 약간 지금 그러고 있어요. 부인은 사서분이었고 네. 그 남편분은 뭐? 저는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예, 오전달락방이라는 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, 이런 공간에 대해서 항상 좀 갈망이 있었어요.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음악 공연도 하시는 거예요? 네, 여기서 공연도 하고요. 햇살이 따뜻한 아침 분명 늦게 잠들었었는데 왜 이리도 빨리 눈이 떠졌을까 요즘 나 왜 이러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깔끔하게 머리를 다듬고 내가 좋아 그럼 추천책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? 오르비즈의 너 오늘도 행복하니 라는 책인데 이 책은 가족이 본인들이 살 집을 건축하는 과정을 건축해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쓴 책이에요. 그 집을 짓는 과정도 재밌었고 그 공간을 통해서 이 가족의 삶이 변하는 모습도 재밌었고 공간과 자연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꾸는지 되게 흥미롭게 봐서 저도 얼마 전에 산 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. 제가 제가 원하는 주거 방향을 본 것 같아서 책을 요즘 좀 읽어봤습니다. 책방 어떠세요? 한 4년 정도 운영해 보시니까 힘든 점은 아무래도 좀 신간을 많이 들여놓고 싶고 재밌는 책도 많이 들여놓고 싶은데 이제 작은 서점은 그 반품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재고에 부담이 있어요. 그렇다고 뭐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만 가져다 놓고 싶지도 않고 재밌는 책을 발굴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 부담을 좀 가지고 있죠. 많이 팔려야 많이 들여놓는데 또 생각만큼 많이 팔리지는 않고 그런 어려움은 있죠. 근데 또 재밌는 게 다양한 손님들을 이제 책방을 하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분들을 그치. 만나게 돼서 그건 좀 재미로 삼고 있습니다. 사랑한단 말을 해도 네가 듣지 못한다면 나의 용기 무슨 소용 있을까 보고 싶단 말을 해도 네가 듣지 못한다면 나의 고백 무슨 소용 있을까